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잊을만 했더니 한류스타를 다시 하신다고. 한류스타 쉬는 동안 뭐 했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낭만가게의 김영철입니다. 네, 잘 계셨는지요? 고맙습니다. 네, 딱 보니까 의자 두 개가 있는 거 보니까 시즌2도 세 명이 가는 모양이네. 왜 술렁거려? 누가 와? 너는 나만 믿고 따라. 네, 멀리서 딱 알겠다. 야, 저 걸음 걷는 거리 테를 봐라. 이야. 네, 안녕하세요. 너무 심심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네.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아, 벌써 들어올 때도 펄쩍펄쩍 뛰면서 들어오잖아요. 네. 인사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보이스 박지현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야, 이게 기대되는데? 야, 근데 어떻게 왔어? 아, 형님 보고 싶어서 왔죠. 진짜? 네, 형님이랑 다니면서 진짜 제아의 고수를 찾고 싶은 마음에 야,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네. 입이 턱 벌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말이 한류스타지 할아버지 네. 할머니라고 할 수 없는 분들이야. 맞아요. 그냥 형님 같고 누님 같고 진짜 멋있는 분들. 예를 들어 70대 우리 형님이 네. 계셔. 뭐라고 부를 거야 지현이는?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님이라고 안 해야 네. 될 것 같아? 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바로 까트해야 돼. 토크지옥, 토크지옥. 뭐야? 야, 민준아! 바로 돌아가려고 그래. 민준아! 토크지옥 아니야? 토크지옥? 어? 용필이 형 토크지옥 아니에요? 있잖아, 들어올 때 네. 그냥 걸어 들어오면 바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나는 덤블링 했어, 덤블링. 뭐 하고 들어가야 돼요? 역시 좋아. 어지러운데? 괜찮아. 어지러워. 안녕하십니까 송민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다 크네. 오늘 왜 이렇게 키를? 그렇네요. 평균 키가 185 정도 되는 거야. 그렇네요. 진짜. 훌륭하네. 아니 그리고 두 사람 MC 데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데뷔는 아니고. 전 요즘 MC계 신흥 강자. 아, 신흥 강자. 아니, 신흥 강자. 요즘 뭐 건강 프로도 하고 있고. 샛별이구나. 샛별은 강자. 신흥 강자. 닭호스. 형 웃음 소리가 어떻게? 왜 잠깐만. 닭 소리가. 나요? 닭 잡아드셨어요? 아니 여기 한류스타 하면 이렇게 돼? 아 진짜요? 한번 보자. 어떻게 이렇게 웃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어떻게 웃을 거야? 아 그냥 웃는 거죠. 다시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왜? 왜? 자, 근데 그 이번에 좀 달라진 룰이 있잖아요. 이번 시즌2는 확실히 팀을 나눠서 각 마을에서 세 팀씩 이 무대에서 경연을 치르게 됩니다. 진짜 강자들이 많습니다. 아마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세 명인데 어떻게 두 팀을 나나요? 그 정말 2대1로 그러면 가는 거예요? 시즌 초부터는 매주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오! 혹시 밥그릇도 뺏기나요? 뭐 잘 뭐 어떻게 하면? 너 걱정 걱정. 정말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네요. 바짝 차려야 돼요. 안 돼, 그 안에 보장을 해줘요. 좀 잔인하네. 형님도 안심은 하지 마세요. 형님. 아 그러니까 내가 보장해주는 거예요, 새 MC는? 자리? 아니 근데 제가 오기 전에 게스트를 본 거 같거든요. 막 꽃 따고 다니시더라고요. 꽃을? 막 꽃을 따고. 꽃을 따고 다니고 막 혼자 웃고. 아 잠깐만. 뭐야 상도형이네. 상도형. 아 어떻게 형님들. 아니 야 역전의 용사들이 여기서 다 모여. 형 무슨 꽃이야? 아니 꽃다발 좀 만들어봤어요. 와 진짜 아, 조합을 잘했다. 어? 와 진짜 아, 조합을 잘했다. 어? 오자마자 시비를 걸고. 아 이건 불라고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자 소개 올리겠습니다.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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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찍어줘요. 자 여러분의 마음을 콕 찍어드릴 나상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뻥스러웠죠? 인사. 아 너무 좋네요. 오늘 뭐 한다고 듣고 왔어 근데? 아 일단 프로그램 자체가 저랑 되게 잘 맞잖아요 한류스타가.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종류의 얼굴 한류스타. 오늘 조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스타들을 발굴해낼 수 있을지. 네. 각자 캐릭터들이 워낙 달라서 그분들의 마음을 확 열어젖혀야 되거든. 그럼 마음껏 쏟아내시거든. 네. 본인만의 필살기를 갖고 가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드리는 게 굉장히 마음 편해하시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뒤를 공략해라.
항상 우리가 허그를 할 때도 그냥 허그보다 백허그가 더 감동이잖아요. 뒤에서 안아드리겠다. 안아드리는 거. 근데 이러고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러면 웃는 거지. 뭔가 매부를 하게 되는 거지. 어쨌든 이제 접근을 그렇게 이제 부드럽게 해라. 저는 뭐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기 때문에 제 나이답지 않은 언어 구사 능력을 발휘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형님 식사하셨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싸가지 없는 거지, 그거는 막. 어른들한테 예의 있게 해야지. 상당 식사는 하셨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것도 괜찮아, 괜찮긴 하네. 형, 괜찮다니까. 친구네. 형님 식사하셨어? 듣다 보면 두세죠. 오늘 좀. 지현이는? 저는 뭘 해드려야 될까요, 필살기를? 지현이는 약간 그 우리 어르신분들한테 칭얼대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보통 안녕하세요 하는데 안녕하세요 맨날 이러잖아. 보여주세요. 형 맨날 이러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살리라고. 어떻게 해요? 엥? 해 주세요. 밥 주세요. 우리만의 도전 한류 스타를 외치면서 하는 시그니처 포즈가 있었어요. 네. 원 때는 도전 한류 스타 하는 이게 다 같이 MC들이 맞춰서 게스트하고 맞춰서 하는 포즈가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시즌 2니까 다른 걸 찾아야 돼. 요런 거 요런 거 이 V를 활용해서 뭘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시즌 2니까 도전 한류 스타. 자 지구마기 대 후야시 후야 지구마기 대 후야시 후야 이거 아니에요? 그 옛날 사람이잖아요 형님. 그러면 이거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서 도전... 맞춰서 했을 때 멋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형님 정하시는 대로 할게요 저희. 도전 한류사. 이 붙여줘야 될게. 아 네. 아 이렇게요? 뭐야? 별래? 근데 매주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마음에 안 든대. 도전 한류스타. 도전 한류스타. 시즌 1, 2, 3, 4. 의미가 좋아요. 네. 시즌 3 때는 도전 한류스타. 시즌 40 막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전 한류스타. 그 나이까지 못해요 우리가. 다음 인생 찾으세요. 아, 저희는 할 수 있어요. 시즌 10까지 가면. 저희는 할 수 있어요. 10년이야. 그럼 거의 뭐 그때 되면 MC 하면 송혜 선생님이죠. 도전 한류스타. 우리 팀 대결 들어가기 전에 팀 선정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마을이 이게 닭을 품은 형상이라고 들었어. 오. 아 닭을 품었다고요? 닭을. 그러니까 달글이라고 해야지. 아 형님 왜 그래요? 아니 진짜. 아 저 꼰대예요? 아니 닭, 올바른. 아니 여기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꼰대. 아니 그럼 닭. 이걸 지금 아니 시작하자마자 뭔 난리야 이거. 아, 들어가 빨리. 아니 아니 기다려봐. 아니 기다려봐. 와 씨. 밀지 왜 이렇게 빨라. 잡았어? 얘들아 일로 와! 일로 와! 가자! 미안해! 야, 도망간다고! 얘를 막아! 아니, 손을 잡아! 날아간다니까! 형, 그... 오! 오, 초록색이다! 아, 이거... 자, 잡아야지! 지현아 이거 야 지현아 맨손으로 잡아야지. 지현아 이거 야 지현아 맨손으로 잡아야지. 나 잡아서 가장 먼저 온 거는 닭이야. 네. 맞아요. 아니 도구를 써야죠. 인간이 원숭이랑 다른 게 뭔데? 도구를 쓸 줄 알았는데. 나는 안 움직인 거다. 일부러. 알지? 그러면은 지현이가 팀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 매력 어필 한번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필살기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필살기 한번 보여줘. 지영아, 아 언니. 땀 손에 땀이 너무 많으세요. 아 손에 땀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럼 식사하셨어? 오케이 오케이 식사하셨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일단. 탈락 탈락 아, 탈락. 너랑 팀 안 해, 씨. 왜 싫어해? 아, 정하겠습니다. 민진 씨로 가겠습니다. 아, 야, 이거 뭐야, 그러면은. 이게, 저, 형님 식사하셨어? 어, 앉아봐. 식사했어. 앉아봐. 식사했어. 저 이게 세 명 팀하고 저 혼자 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싫어요. 귀에 피 날 것 같은데요? 채널 BTV